여러분 안녕하세요. 쿡앤쿡의 크래미 롤초밥입니다. 재료는 아래 보시는 바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크래미는 결을 따라 손으로 찢어줍니다. 크래미에 마요네즈 2큰술을 넣고 섞어줍니다. 오이는 씨부분을 빼고 사용해줍니다.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.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채 썰어줍니다. 한 번 더 얇게 채 썰어줍니다. 초밥초 만들겠습니다. 식초 한 큰술, 설탕 한 큰술, 소금 3분의 1 큰술 모두 넣었으면 잘 섞어줍니다. 밥에 초밥초를 넣고 섞어줍니다. 김바리 위에 빈디나 랩을 깔아줍니다. 비닐 위에 김을 올리고 밥을 김 위에 고르게 펴줍니다. 손에 물을 묻히면서 해야 손에 밥이 덜 달라붙습니다. 밥을 모두 펴발랐으면 김을 한번 뒤집어줍니다. 김이 금방 마르므로 조심히 뒤집어줍니다. 뒤집은 김 위에 크래미와 오이를 올려줍니다. 너무 적게 넣으면 나중에 잘 안 말릴 수 있으니 충분히 넣어줍니다. 더 넣고 싶은 재료가 있으면 추가하셔도 됩니다. 재료를 다 넣고 이제 조심히 말아줍니다. 비닐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말았던 김바리와 비닐을 빼줍니다. 그 다음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완성된 롤초밥 위에 남은 크래미를 올려줍니다. 취향에 따라 양파도 올려줍니다. 양파가 더 아삭한 식감을 주며 느끼함을 잡아줍니다. 돈가스 소스를 마무리로 뿌려줍니다. 완성된 크래미 롤초밥을 먹어보겠습니다.
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쿡앤쿡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